자, 시작합니다. 드지부 소울체이서 시즌2 이어서 가야죠. 자, 오늘 왜 켰느냐? 아, 79는 아직 아니고요. 명절 이벤트가 있습니다. 명절 이벤트에 그왜 이벤트가 많은데 설명할까 해요. 우선 먼저 설명할 이벤트가 이번에 있는 자, 빨리 아주 개판이고 이건 왜또 있는 거야? 자, 신수 이벤트, 천사의 선물, 이렇게, 그리고 단오절 교환.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이벤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벤트가 3개나 되기 때문에, 모처럼이고 하니, 영상 찍을까 합니다. 자, 뭐, 이벤트를 전부 봐야죠. 뭐부터 보느냐? 순서상, 이거 먼저 보죠. 순서랑 관계없는 것 같지만, 이거 먼저 볼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이아가 있는 상태에서 돌리시면은, 다이아가 추가점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슬롯 머신인데 마이너스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하게 되면 288에서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288에서 돌리게 되면은 288 이상의 다이아가 들어오고요. 288을 소모해서 여러분 288을 소모해서 돌렸는데 300이 뜨면 여기 수치에 300이 뜨면은 여러분들은 12개를 얻는 거죠. 288을 냈으니까 그런 식으로 무과금이면 5번 그 이후부터는 이제 VIP 단계에 따라서 여러 번더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5, 7, 10이죠. 굉장히 많은 다이아를 얻을 수 있고요. 무험 기준으로 5,000개 정도 있으면 충분히 다 돌아가더라고요. 이 이벤트랑 같이 신수 한정 신수가 와요. 이게 지금 처음 이벤트가 아니라 세 번째 이벤트로 처음에 듀쿠몬, 그 다음에 데블몬, 그 다음에 이번에 켈비몬이 나왔는데 이건 약간 이제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많은 게 얘가 좀 특이합니다. 자, 우선 지나트리가 이렇게 돼요. 기존에 로프몬, 토리에몬, 안티라몬, 켈비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즌 1때 있던 애거든요. 시즌 1 때는 우리 아르마몬 어딨니? 아르마몬이 베이스였습니다. 그때는 아르마몬이 있었고요. 아르마몬의 완전체 뒤, 궁극체에 저기 켈비몬이 있었고요. 전형적인 탱커였죠. 저도 두 마리인가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말 그대로 탱커, 마지막쯤에 만들었을 거야 아마. 만들어서 전형적인 탱커였는데 이번에 나온 애는 생긴 거 솔직히 지금 봐도 탱커거든요. 저 보면은 저렇게 뚱땡이 저런 뚱땡이 원래 탱커잖아요. 근데 얘는 딜러입니다. 아, 얘는 이해해. 얘는 딜러처럼 생겼어. 근데 이거 봐봐요. 코가 없어지면서 확 얘가 두리뭉실해졌는데 거기다 색깔 색감도 그렇고 전형적인 탱커처럼 보이는데 안 뚱뚱하네. 날씬하네. 속기네. 천사죠 얘는 모티브가. 천사가 삐에로 토끼처럼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천사고요. 그럼 뭐잘 아는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가 알기로 무슨 동물 천사라 그랬어요. 아, 뭐 모릅니다. 자, 일단은 얘는 공격형이에요. 얘 디자인만 보면 공격형인 게 정말 이상한데 그것과 별개로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어딨니? 너를 소개해야겠구나. 얘가 베르제브몬으로 진화를 하는데 아, 보면은 딱 보기에도 약간 암살자스럽지 않아요? 마법사, 악마. 악마 이렇게 생긴 악마 임프 같이 생겼죠. 이런 애들은 보통 딜러. 얘도 법사 같고요. 얘는 약간 암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얘도 딱 보기에도 딜러죠. 사수 총 들고 있고. 근데 놀랍게도 포지션이 탱커입니다. 여기 나오죠. 탱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이상해. 이거 원에서 시즌 원에서 딜러였거든요. 얘. 베르제브몬이 딜러의 특성으로 사실 포지션이 없었고 그때는 백신 데이터 바이러스 이렇게 상성이 있었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특성을 따라서 딜러나 탱커의 역할을 알수 있었죠. 이번에 완전히 탱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번에 16급으로 나오네. 한번 볼까요? 볼게 있나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들어가면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얘는 분노를 깎으면서 자기 데미지도 넣고 스킬형 되지만 추가 데미지 넣고요. 그리고 죽으면은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애를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이 능력이 유효해요. 3대 천사 엔젤몬, 가트몬, 토리에몬 있으면은 추가 효과 생기고요. 뭐 이런 식인데 제 듀쿠몬, 엔젤몬에 비하면 약간 디자인이 좀 구리긴 하네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약간 덜 예쁘긴 하다. 자, 이걸 어떻게 얻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10개를 돌려주시면 680 다이아 써서 돌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합금 각성이랑 만능 조각 상자 이렇게 두 개가 확정으로 떠요. 그거 외에 일로 들어가시면은 이거를 오픈하게 될 경우에 현재 각성 조각이 10개가 들어가거든요. 이거 하나를 하면 하나씩 들어오죠.
이건 저는 괜찮게 봐요. 10개 돌아가면 확실하게 2개 반 정도 돌리면은 합금종이 또 나온다. 이것도 확정이죠.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만능 조각 상자도 확정인데, 사실 난 만능 조각 상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만능 조각 자체는 신원 유저가 많이 갖고 있고요. 그것보다 부가적으로 약간 함정이 있느냐인데, 이 각성 장비 보상은 여기는 약간 함정이 좀 많습니다. 아이템 보상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반지가 좀 많이 뜨는 편이고요. 이게 좀 많이 더 초급이 좀 많이 뜨는데, 여기는 보상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보상 보여주는 거 없나요 목록을? 짜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함정이 적어요. 초록색 반지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반지 자체는 신원의 탑 가면은 금방 퍼주는데 디지바이스가 좀 얻기 어렵거든요. 데미지를 올려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시면은 이게 반지 역할이고 이게 디지바이스 역할을 하는데, 이게 데미지고 이게 탱커인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딜 센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게임이 아직 이게 구성이 그렇게 약간 밸런스로 밀고 땡기고 아니라 그냥 딜 세면은 죽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별개로 블랙 워그레이머 눈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만족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개 더 얘기할 거 있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하고요. 한정신소 이거는 우선 150개가 들어갑니다. 16급, 15급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한 16급인데 말 그대로 비교가 안 되게 강력해요. 16급인데 보다시피 150개가 들어가면 16급은 저 150개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별개로 150개 이후에서 각성을 시키는 데 더 많이 들어가겠죠.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이 레이디 데블몬이랑 얘는 100개야? 얘구나. 얘가 120개가 들어가거든요. 얘 일단 한번 올려서 그래요. 어찌됐건 원래 160개인데 200개 들어가죠. 좀 많이 들어가고 아마 쟤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뭐 당장 현 시점에서는 최종 컨텐츠라고 할 수 있죠. 16급이 제일 세니까 지금은. 목록에 보시면은 16급이 이제 거의 풀렸어요. 3마리 그리고 엔젤몬 전투력 이벤트로 개포가 됐고 4마리가 풀렸죠. 그라운몬이지 맞죠. 그라운몬이지 아래가 좀 있는데 너는 몇 급이니? 얘도 16급이구나. 16급이 좀 많긴 하네요.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가루문 상자가 아니라 이게 전부 7개를 맞추게 되면 7개였나요? 6개였나요? 길드에서 가루문을 맞추기를 해서 6개가 다 맞으면 줬던 걸로 들었는데 피해몬 상자라고 좀 조각을 하나밖에 안 먹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굉장히 강력한 16급 얻을 수 있는 찬스고요. 랭킹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약간 들어가야 돼요. 쉽게 6,800개 정도 들어가야지 지금 단계에서 17이죠. 하루 남았으니까 아마 훨씬 더 높이 들어가야 될 텐데 갑자기 조격을 얻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삼성까지는 삼성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네. 일단은 별 3개까지는 얻으셔야 바로 쓰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 50개를 얻는다. 여러분 만약에 1000개 투자해서 50개를 얻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형 여기서 10개, 5개, 5개 그러니까 여기서 20개 그리고 300개에서 5개 그러니까 25개 총 75개로 만들 수 있는 개수의 절반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원래 이걸로 뽑게 되면은 레이가 들어오긴 하지만 일단은 만들 수 있는 개수의 절반 정도를 얻게 되는 거고요. 50개가 아마 75개지 않을까 싶네요. 기존에 150개가 들어가니까 75개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삼성을 얻어야 바로 쓸 수 있고 여기서 열심히 달렸는데 막 지금의 랭킹 보고 10위 안에 들어가면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막 달렸다가 5,000개 했는데 막상 내일 되니까 사람들 다 7,000개, 8,000개 돼 있으면 못 얻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사도 딱히 뭐 지장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6개, 1,000개 더하면 15개 많이 주긴 하네. 보통 다이얼 아예 쌓아놓지 않는 한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벤트를 통해서 얻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이벤트에 못 얻으면 다음 이벤트에 얻어야지 했을 때 바로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못 얻을 것 같아요. 왜냐면 16급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래는 이 V드라문이 없었죠. 그 외에도 아래 가면 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아닐 것 같고 소울 얘는 받는 방식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벤트예요. 총 3번에서 3개월 지났죠. 다음 달에 갔는데 뭐 이런 애가 또 하나 나온다. V드라문 나왔으니까 뭐 또 누구 센 놈이 뭐가 있지? 하긴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런 건담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더 새로운 게 나왔다. 이거 너무 조잡하지 않습니까? 디자인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랑 비교해도 심한데? 어찌됐건 새로 나오게 되면은
이번 이벤트를 다음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벤트가. 이벤트 방식이 바뀔 수도 있고. 이번에 얻을 거면 아예 10위까지 얻던가? 아니면 75개 정도만 얻고, 아니면 새로운 이벤트 자잘하게 막 10개, 5개씩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50개를 모으면은 얻을 수 있을 텐데, 만능 조각으로 못 얻어요, 여러분. 만능 조각으로 얘를 얻은 상태에서 사용은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서 만능 조각을 써가지고 얘를 이렇게 얻진 못합니다. 못 얻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단 신수 이벤트는 평가를 하자면 일단은 15급보다는 훨씬 셀 거예요. 16급이 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벽이 하나 있을 정도로 기존의 그 14급에서 15급 정도의 차이가 사실 왔다 갔다 했어요. 15급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15급 중 약한 건 드럽게 약하고 특히 벌몬 같은 거는 정말 쓰레기였죠. 벌몬을 쓰고 할 말은 아닌데 그리고 아이언 네오몬이나 벌몬 같은 건 많이 약했는데 반면에 15급에서도 굉장히 센 놈들 블랙워 그레이몬이나 가로르몬 같은 거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게 같은 급의 차이가 나는데 16급도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16급이 지금 어떻게 급 내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무엇보다 15급 내에서는 얻는 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거라도 교환할 때 재료가 들어가는 게 다르다던가 이거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똑같아요. 얻는 방식이 그거는 써봐야 안다는 말이고요. 아, 물을 안 떠왔네. 잠깐 물통에 물 좀. 자, 뭐 난 75개까지 얻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다이아를 쓸 일이 없어요. 초반에는 약간 다이아가 부족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이제 돌려보면은 만능 조각을 이걸로 얻던가 이벤트 던전을 해서 이걸로 얻던가 그 외에 가차를 돌리는 건데 이거 돌리나 저거 돌리나 똑같으면은 부가적으로 얻는 것들 계산하면 이게 더 나은 것 같거든요. 나는 각성 조각을 해 얻어도 나는 전문 장비를 얻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것보다는 다 이미 합금으로 교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남아있긴 한데 교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없고 굳이 쓰자면 여기다 쓰는 거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여기서 합금 조각을 이해하는 얘를 보고 이걸 지른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지른 거거든요. 8개나 준단 말이에요. 진짜 많이 주기 때문에 난 이건 굉장히 좋은 이벤트라고 봐요. 굳이 저걸 노리지 않아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라고 생각을 하고 조각 자체는 다음 이벤트 단오절 오늘 아침에 떴더라고요. 사실 이것만 떴으면 소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방 끝나기 때문에 영상이 자 이게 새로 떴는데 단오절 이벤트 내가 방지를 명절몬이라고 잘못 쳐 단오절몬이라고 바꿔야겠구만. 단오절몬 오케이 떴는데 이것도 2일 이벤트죠. 이건 이미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이벤트가 된 거고 여기는 엘리스 던전이나 일반 던전을 돌면은 조각을 주고요. 1일 접속으로도 조각을 줍니다. 조각이라고보다는 단오절에 아이템을 주죠. 이벤트 아이템이라고 하죠. 돌려봤는데 던전 돌리니까 나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능하면 내가 이게 지금 4개 7개잖아요. 이걸 해서 이걸 한번 보고 싶었는데 조상자가 2개예요. 2개로 떠있고 따로 떠있습니다. 둘 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횟수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해놨어요.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고요. 만능 조각, 만능 승급 조각이 굉장히 비싸게 되는데 여태까지 이벤트도 그렇고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즌1을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닌데도 조각을 많이 퍼줬거든요. 그때 막 주두몬 같은 거한테 집어넣고 그랬죠. 여러분 특성 포인트, 합금 조각, 그리고 스태미너 물약, HP, 스태미너 물약, 그리고 돈, 수용 상자, 진급 물약, 영웅 선물 상자 있는데 제 눈에는 사실 특성 포인트, 이건 뭐 꾸준히 얻을 수 있는 거고 특성 포인트랑 각성 상자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귀중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합금 각성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성 포인트 일단은 하루면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얻을 수 있게끔 나오게 이게 짜놨기 때문에 여기서 합금 상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이아를 꽤 많이 소모를 했을 때 확정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걸 더 추천드립니다. 근데 두 개가 값어치가 같아요. 만능 조각도 그렇고 만능 조각이 특성보다 높게 얻기 어렵게끔 배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레나 보상으로
여기서 보상을 보시면은 이것도 UI가 바뀌었더라고. AI UI라고 하나? 일단 바뀌었는데 버그가 좀 많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어디 어느 거였죠? 포인트 들어가시면 마지막 보상으로 얻는데 20개. 난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만능 조각에 대한 사용도를 생각하면은 약간 값어치를 조금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10개씩, 아 10개는 오바고 한 이게 한 3개씩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들어오는 건데 3개면 좀 많긴 하다. 에, 2개 정도는 몰라도 하나에 이렇게 같은 값으로 해서 매기는 거는 나는 확실하게 합금각성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능 조각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16급이 나와봐야 알겠는데 나도 그래서까지 할진 모르겠고. 다이아 있고요. 희귀도 조각 선택 상자가 있는데 난 이걸 볼라 그랬어요. 한번 돌려서. 근데 뭐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돌려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내 생각에는 뭐 희귀도 조각 선택 상자거든요. 15등급 선택 상자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15급 상자, 황금 상자 있죠? 어디 있지? 활약도에서 마지막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인 것 같은 선택 희귀도가 붙어있으니까 접두사 희귀도가 붙어있으니까 저기서 안 나오는 가루르문 조각 같은 거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단어조는 이거면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다 마무리 된 것 같죠? 당장은 이거는 약간 이벤트에 약간 부가적인 거고 이벤트가 새로 있다는 거. 그리고 월드컵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진 않는데 월드컵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월드컵 이벤트를 알려드려야죠. 정말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벽으로 붙지 말고 이리부터. 자, 월드컵 이벤트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래저래 읽어보시면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30일까지 댓글을 다시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다이아를 드린다고 하고요. 500개.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이거는 뭐 댓글이 이미 내가 알기로 170개 정도 달렸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 없어 보이고요. 월드컵 이벤트 2, 월드컵 종료 이후 이벤트 보상. 그러니까 종료한 뒤에 우리나라가 뭐 8강 진출, 4강 진출, 결승전 우승 시 준다고 하는데 약간 나는 이게 약간 의아하네요. 진짜 우리나라가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한 계산인지 몰라도 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점검할 때마다 다이아 꽤 많이 주거든요. 우승해도 700개면 그렇게 많이 주진 않네요. 어찌됐건 이런 이벤트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이벤트가 3개나 지금 같이 나와있기 때문에 난 전혀 불만이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렇게 허들이 높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추구했다는 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신중하다.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신중하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저희 공지나 업데이트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카페 댓글이나 제 유튜브 채널 댓글에 올라온 사항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달린 게 게임 느려졌다. 테일이가 보인다 그랬는데 테일이가 보인다는 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저는. 테일이가 그러니까 실언한테 코로몬처럼 실언한테 많이 끊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로딩이 걸리면 끊긴다 그러는데 난 안 끊겨서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레이몬 눈 바뀐 거. 그리고 저번 패치 때 얘기를 안 했어요. 저번 영상 전에 이게 메탈 그레이몬 모션이 살짝 바뀐 거죠. 그 외에도 자잘하게 모션들이 바뀐 것 같고 그거랑 별개로 가루르몬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데미지가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해본 사람들이.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4명이 얘기했거든요. 제 채널 댓글에 4명이었고 카페는 모르겠습니다. 카페는 그렇게 깊게 안 뒤져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채널에 댓글이 4개가 달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진짜 반토막이 났나 봅니다. 기존에 PP에서 만났을 때 가루르몬이 너무 세긴 했어요. 16급에 비벼지는 유일한 15급으로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강력함의 이유가 일단 단일 대상의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별거 능력도 되게 좋았어요. 단일 대상의 데미지가 400%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더 강화되는 거에 플러스해서 데미지가 상승하죠. 흡수를 해서 상대는 마이너스가 되고 나는 플러스가 되는. 그리고 흡수 능력이 상승 각성하면 똑같이 됐고 적의 전투 방어력을 퍼센트로 감소시킨다.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기절. 기절까지 달려있구나. 15%네. 보통 12% 달려있거든요. 15%짜리 기절이 달려있고요. 굉장히 좋은 녀석이고 하향을 먹었는데 오메가몬을 생각해서 하향을 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워그레이몬이 지금 처음에 나오는 애거든요. 얘가 처음에 주는 애인데 기존 걸로 주는 애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스킬이 보시면 아까 걔는 퍼센트로 데미지 감소였잖아요. 데미지 감소, 퍼센트로 방어력 감소였잖아요. 상대 방어력 감소. 얘는 퍼센트로 아군 공격력 상승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데 만약 오메가몬이 나오고 기존 시즌 1때 오메가몬이 공격력 방어력 25%씩 상승이었어요. 다 초월을 전부 시키면은 기존이 15%고 그 능력치가 시즌 1 종료 직전에 패치돼서 새로 나온 애들 제외하면 진짜 넘사벽으로 너무 좋아서 백신 데이터 바이러스 이렇게 세 개의 타입이 있고 거기서 가위바위보 순으로 약간 상성 있는 게임이었는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백신만 잔뜩 있었어요. 걔랑 알파몬이 너무 좋아서 뭐 어떤 조합을 해도 걔네 둘은 들어갈 정도로 좋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유형으로 갈 것 같죠? 예. 그레이몬 쪽에서 공격력이 붙어있고 가로르몬 쪽에서 방어력 감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인지 몰라도 공방 양쪽에 관여를 해서 능력치가 붙을 것 같고요. 이 게임이 약간 바뀐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옛날 거는 같은 걸 얻으면 같은 걸 초월시키거나 같은 걸 그냥 갖고 간직을 해놔도 돼요. 얘는 같은 게 들어오면 조각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아마 내가 알기로 내가 7급이 없는데 7급이 있어도 조각으로 변환이 될 거예요. 이거 형식을 보면은 그러니까 님들이 뭐 아구몬을 좋아하는데 하나를 워그레임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싶어서 아구몬도 갖고 싶다. 그래도 못 얻어요. 일단은 아구몬이 들어오면은 가루로 변해서 조각으로 변해서 그레이몬한테 가버리기 때문에 워그레이몬한테.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워그레이몬이랑 가루르몬, 그러니까 메탈 가루르몬이 융합을 해서 둘 다 없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워그레이몬이랑 가루르몬 둘 다 못 쓴단 말이에요. 두 개가 합쳐져 버렸으니까 지금 시스템 상으로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모르지만 근데 워그레이몬이 합쳐지는 건 사실 약간 난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처음에 나왔던 애고 스토리가 처음에 있잖아요. 지금은 스토리가 없을 뿐이지 처음 모음 모드에서 나오고 융합이 됐을 때 하나가 비는 건 괜찮게 생각한 두 개가 벼버리면 그 녀석의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15급 내에서 최고란 말이에요. 얘가 14급에서 어중간하게 나오면은 그러면 합체하기 좀 애매하지. 15급에서 어중간하게 나오면 내가 그러느냐 하겠는데 너무 지금 입지가 큰데 얘를 없애버리려니까 부담이 될까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오메가몬이 나옴으로 인해서 뭐 가루르몬이나 워그레이몬 뭐 둘이 합쳐지는 형식이니까 없어졌다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일단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는 보일 것 같네요. 그때 뭐 내피셜이고 그때 가면 또 모르니까 확정적이는 안는데 그런 의도에서 좀 화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남은 자리에 얘 얻어가지고 얘 만들라 그랬는데 얘가 약해졌으면 다른 거 넣어야지. 다른 거 넣거나 그냥 지금 멤버로 끝까지 가고 싶어. 갈 수 있으면 이 게임을 종료할 때까지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것 외에 길드 레벨 올랐습니다. 길드 레벨 1 올랐고요. 37명까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 키기 전에 한번 접속 안 한 사람들 쫙 걸은 것 같은데 네 분이 들어오셨네요. 언제 들어온 거야? 세 분이 들어오셨군요. 아니네, 내가 14일날 했구나. 키기 전이 아니라 기억력이 대체. 그러면 뭐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아유 안녕하시고요. 뭐 여러분들 맘대로 노시면 됩니다. 길드에서 딱히 뭐 할 거 없어요. 뭐 딱히 뭐 어떻게 뭐 하는 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길드가 많이 세졌어. 길드가 많이 세졌네. 이제 예전에는 진짜 내가 이거 돌면은 내가 도는 만큼 깨고 내가 안 돌면 안 깨졌거든요. 이젠 내가 안 돌아도 잘 깨시네. 다른 분들이.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되게 잘 깬다. 뭐 그렇게 해서 오늘 보고는 이벤트 3개가 있고요. 하나는 여러분 딱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거가 오히려 난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 이게 일단은 제일 쉽게 큰 보상 얻을 수 있는 거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한 달에 한 5,000개 정도는 갖고 있으면 유용하게 쓰겠죠. 제가 이거 썼을 때 2,000개가 얻어졌던 것 같아요. 2,000개가 얻어졌었나? 뜨네. 그리고 이거 난 이거는 돌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문다면은 이거 돌리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그 디지바에서 주는 게 난 좋게 생각하고 디지바에서 좀 많이 줘서 한번 돌려볼까?
이게 좀 많이 주고요. 반지가 주네. 아니 잘 봐봐요. 반지가 좀 적어. 적어 돌리면 반지 3, 4개가 나오거든요 보통. 봐봐, 디지바이스를 좀 많이 줘. 그리고 약간 쓸데없는 거 골드 같은 것도 좀 많이 줘. 적어. 이거 이게 약간 확률 좋은 것 같아. 난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몰라도 돌려보자. 다이아 상자도 막 팔팔 주고. 몇 포인트 한 번 더 돌려. 자, 6개 받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난 이 6개가 너무 좋아요. 이게 막 6개씩 줄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자 막 2개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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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줘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난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퍼주니까 내가 싫다고 할 수가 없잖아? 좋아. 여군도 막 주고 상자도 잘 나오고 상자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거의. 그쵸? 이번에 나올 겁니다. 나왔죠? 뭔가 되게 좀 잘 줘요. 기존 거 돌릴 거면 어차피 돌릴 것도 없고 기존 거 돌려야겠다 하시는 분도 돌리면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16이죠? 끝날 때 되면 내 생각에 한 30위에도 묶일 것 같거든요? 이거를 뭐 지금 보고 돌리지 마시고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돌려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돌리시거나. 난 왜 돌린 거지? 어찌됐건 취향에 맞게 생각하고 돌리면 괜찮겠죠. 단오절이 이게 중요하네요. 이거 궁금해. 10개나 준단 말이야 조각 10개. 선택으로 만약 15급을 16급을 위해서 만능적으로 모은 사람이 있겠지만 나처럼 그냥 15급에 돌려버린 사람은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5배 차이 아니야 거의. 사실 난 조각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갑니다. 조각은 무과금이어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좀 흔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랑 얘 이게 내가 선택을 해서 모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크게 먹히는 것 같아. 잘 만들었어 투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많이 질리긴 했는데 이거 안 해본 사람 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 읽어보니까 무기에서 이거 보고 그 MCU라고 해서 마블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 어벤져스의 토르 망치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개망치가 아니라 디자인부터 약간 다르잖아요. 이건 그거 망치입니다. 그거 우리 존재감 없는 그분 물개 할아버지 주두문 망치고요. 그쵸? 그리고 약간 뭐 얘네도 다 무기가 그러더라고요. 난 얘네 무기에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세상에 디지몬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가 있는데 거기다 무기 이름까지 붙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네요. 이거는 그 베르제브몬 총이라 그러던데 디자인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나요? 뭔가 시커멓지 않았나요 저? 가지. 이름이 가지였군요. 가지 들고 다니는 가지 두 개 들고 다니는 거였네요. 나자르의 발톱. 얘는 약간 그 옛날 일본 마담 같은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그 레이드 데블몬 지난 그가 들고 다니는. 얘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다 이제 볼만큼 봤죠? 오늘 말 많이 했네. 이벤트도 싹 확인을 했고 다음에도 이런 이벤트가 근데 이게 추가로 나올 줄 몰랐어요. 점점 활성화, 게임이 점점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도 되게 자주 하고 점점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즐기실 분도 가볍게 즐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기존에 가챠 돌려서 나오는 형식이 다르잖아요. 가챠 돌려 나오는 게 약간 좀 이걸로 나오는 게 많으니까 지금 뭐 가챠로 좋은 게 나오진 않죠. 예전에 가챠 돌려서 무슨 알파몬 막 나오고 스타팅 나오고 생각했던 거 생각하면은 지금의 가챠는 많이 좀 이걸 봐야지 지금의 가챠는 좋은 게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게 지금 블랙 그레이몬이라는데 써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넘사벽으로 좋고 그러잖아요. 이것 중에 좋다고 하는데 딱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게 없죠. 딱 보기에도 없다. 이거랑 얘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쵸? 이거는 16급은 일단은 기존 이벤트에서 얻어야 되고 좋은 것들은 그 외 15급 내에서도 얘보다 좋은 것들은 약간 시간이 필요해요. 재료를 필요로 하고 그 재료를 먹는 게 처음 했던 사람들보다 나중에 했던 사람들이 약간 더 어렵겠죠? 이런 것들 모으는 게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하고 가챠로 한 번에 확 나왔을 때 그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저는 그 팔라딘 모드 같은 거 나왔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게 없는 건 약간 좀 아쉽네. 근데 그 가챠의 재미를 놓고 따지면 약간 솔직히 가챠는 나오면 재밌고 나오면은 잠깐 만약 재밌는데 안 나오면 계속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가챠에서 나오는 애가 조금 셌으면 좋겠어. 나는 가챠 돌릴 생각은 없는데 솔직히 난 이제 와서 뭐 돌려서 키우고 그럴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사람들 즐기는 거에선 가챠에서 뭔가 재밌는 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적어도 블랙 그레이몬보다 센 게 좋을 것 같아. 블랙 그레이몬 좀 약하더라고 얘가. 그렇지 않나요? 아 물론 뭐 물론 메탈 그레이몬이랑 비교하면 훨씬 세긴 한데 얘가 더 센 것 같아. 가챠 최강이라 그래서 나는 이번 게임 중에 16급 제외하면은 가루로몬 못지않게 셀 줄 알았는데 아니야. 레이디 데블몬 강하더라고. 근데 살펴보니까 레이디 데블몬 빼면은 가루로몬 레이디 데블몬 가루로몬 레이디 데블몬 빼면은 블랙 그레이몬 제일 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더 센 거 있나요? 뭐 있나? 아 16급 빼고 15급이니까 아 16급 제외하고니까 제일 센 것 같습니다. 그 세 개 중에서 얘는 별로 안 세 보여. 아레나라던가 맵에서 만나면 별로 안 세더라고요. 아 물론 그레이몬보다 셀 수도 있는데 그레이몬보다 약하지 않을까요? 아니구나 생긴 게 세 보인다. 얘는 약간 아크빌 나는데 그렇습니다. 아 맞아 얘가 있었지. XV몬이 있었지. XV몬 세지. 얘 강합니다. 얘가 가루르몬 제외하면 제일 세지 않을까? 레이드데블몬보다 강하지 않을까요? 좀 보자. 레이드데블몬 데미지가 너무 좋아. 얘는 분노 감소에 분노 감소고 약간 능력이 올라가는 게 없네. 내가 얘를 좋게 보는 게 블랙 그레이몬 같은 경우 치명타율이 계속 올라가서 치명타가 약간 확정적으로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잖아요. 증가를 하는데 얘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좋아요. 개수도 좀 좋고 전체적으로 더 좋아요. 약간 한 단계까지는 아니고 1.5? 1.5단계? 그리고 계속 능력치가 올라가서 약간 매력이 있는데 부활도 하잖아요. 나름 부활도 하는 녀석입니다. 아래서 다시 태어나죠. 아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껴서. 자 뭐 이런 이벤트 있었고 다음 이벤트 나오거나 레벨 좀 높아지면은 새로운 컨텐츠 열리면 이런 거 그때 가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